안녕하세요, 조이예요.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시 그리고 슬라임들 다 리뷰하는 그런 개인 영상을 가질 거예요. 자, 그리고 첫 번째 슬라임은 하루의 쉐이빙 폼 슬라임인데요. 소리도 엄청 잘 나고 엄청 좋아요. 근데 이게 살짝 뻑뻑하다는 게 단점. 다음은 제가 가장 아끼는 밀크 풍랑 슬라임. 자,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엄청 기분이 좋아요. 이렇게 하면 소리도 엄청 잘 나요. 봐요. MSMR. 잠시 감상해 보시죠. 야, 오, 하는 거 되게 멋있는 것 같다. 자, 다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아이유 크런치 슬라임 2. 여기서 살짝 물파스 냄새 나요. 밥알이 자꾸 떨어지는데, 근데 이거 진짜 크런치크런치해요. 자, 다시 한번 ASMR 들어가시죠. 잘 들었어요. 네, 지금 이거 하면서 밥알이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지울게요. 네, 아무튼 이런 것도 많고요. 자, 밥알 엄청 많이 떨어지네요. 자, 그 다음은 제가 특수대학한 껌슬라임. 이거 완전 껌이라서 엄청 안 늘어나고 엄청 잘 찢어지는데 껌 느낌이에요. 하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근데 소리는 잘안 나요. 자, 그 다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찌 친구들을 소개해 볼게요. 자, 이게 모찌인데 귀여운 고양이 모찌예요. 자, 이거는 엄청 모찌모찌예요. 이거 엄청 잘 찢어볼까요? 이거 엄청 잘 튀는 거 확인하셨고요. 그 다음은 다른 모찌 삐약이. 이게 투명 모찌 애니먼즈라고. 그런데 이런 거 보관하실 때는 뭐 이런 종이에 보관하시면 안될것 같아요. 젖어요, 이렇게. 그래서 이런 거 보관하실 때는 꼭 이런 플라스틱 통에다 보관하시는 거 추천드려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스퀴시. 제가 가지고 있는 스퀴시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. 짠! 우유병 쭈쭈 스퀴시. 명 쭈쭈 스퀴시예요. 아, 그런데 말고 제가 아끼는 것들은 다 소개해야겠어요. 자, 이거는 저의 쭈쭈바 스퀴시. 다음은 팬케이크 스퀴시. 팬케이크 스퀴시. 이거 올라오는 걸 엄청 느려 볼까요? 이건 엄청 빨라요. 얘는 엄청 느려요. 뭐 이렇게 있었고요. 이제 대망의 빵 슬라임 공개할게요. 자, 이게 제가 가장 아끼는 슬라임, 스퀴시. 올라오는 거 엄청 크고 냄새가 엄청 좋아요. 이제 저희 보물 상자 공개할게요. 짠, 제 보물 상자. 이거 열쇠를 열어야 해서 열쇠 가지고 올게요. 열쇠 왔어. 자, 열쇠 중에서 짠, 열쇠가 엄청 많은데 이거에. 열쇠 여기 다 모아두거든요. 보물 상자 열쇠가. 이거다. 이거예요, 이거. 이거 보물 상자 열쇠예요. 엄청 작죠? 자, 사라져라! 뿅! 네, 사라졌고요. 그럼 이제 보물 상자 공개할게요.
자, 그러면 이거 빨리 찍어, 이거 빨리 열어볼게요. 됐다. 열렸어요. 일단 제가 아끼는 것들도 엄청 가득해요. 자, 첫 번째는 제가 페이드랑 같이 산 이 보석함인데 이렇게 또 흘려요. 아, 이제 파란색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팔찌는 별거 아닌 팔찌인데 제가 이 팔찌를 태국 파타이 푸켓이랑 가까운 파타이에서 사왔어요. 푸켓이랑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고요. 짠! 마카롱. 여기 안에 보통 슬라임이 있는데 어때요? 슬라임이 있었는데 빼버렸어요. 그 다음은 레이저가 돼요. 자, 볼게요. 레이저야. 러라! 아니, 러라! 분명히 제가 이쯤, 됐다. 이렇게 보이고요.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냐면은, 자, 제가 영상에, 다음 영상으로 리뷰하려고 했었던 게 하나 있어요. 근데 제가 그걸 뭐 리뷰를 못했어요. 코인이라고. 네. 다이소에서 아주, 아주 싼 1,000원으로. 아주 값싸게 구매한 이렇게 짠. 이거 보통 다 먹고 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이런 거라고 칩시다.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끼워서 여기다 이렇게 저금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. 이러면 총 이렇게 4개가 있고요. 다이소 꿀템이에요, 꿀템. 자, 보물 상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게 있지만 보물 상자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. 그리고 이번에는 제 선물로 받은 메이크업 상자 공개할게요. 사라져라! 뿅! 사라졌어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 메이크업 상자 차라라. 뿅! 네, 생겼고요. 자, 이게 저의 메이크업 상자예요. 자, 이거 이렇게 열고 나 열으면은 제 책봉사니가 가득해요. 자, 그리고 첫 번째 템 하나 리뷰할게요. 첫 번째는 저의 아름다운 빗질 이렇게 기하는 건데 제가 기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냥 이거 하나만 할게요. 하나만 가장 예쁜 거 하나만. 짠. 이거 해볼게요. 짠!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꽉 하면 아프기 때문에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탱탱볼이에요.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잘 튕겨요. 그리고 다른 모찌 친구. 그리고 여기 제가 아끼는 반지들이 아주 많은데요. 그 중에서 가장 예쁜 것만 뽑아서 보여드릴게요. 짠! 이거는 페이드 건데 페이드가 놓고 갔어요. 그래서 제가 아주 잘 보관하고 있고요. 그 다음은 짠! 아주 예쁘죠? 다음은 진주 반지예요. 그리고 다음도 보여드릴게요. 들어가라. 다음은 짠! 이거는 페이트가 보고 아주 예쁘다고 한 그런 반지였고요. 그리고 그 다음은 립스틱. 이런 립스틱도 옛날에 있었잖아요. 이거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손 한번 발라볼게요. 아주 연한데 잘 보이시나요? 아주 연해요. 그렇게 바르는 건데 필요없고요. 다음은 보라색인데 보라색도 와서 보여드릴게요. 짠! 이것도 색깔이 살짝 비슷한데 뭐 이런 색깔이에요. 뭐 그렇고요. 그리고 이게 제가 많이 바르는 립케어인데
제가 지금 입술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. 이거 한번 골라서 색감 맞춰서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입술, 두 번째 입술.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. 아 이건 107cm 피규어고요. 아 그거는 저는 사라졌습니다. 이거 너 잘 자. 하! 하셨다. 다음은 나라 포스트잇. 짝. 어 러브가 도와줬습니다. 하하. 네, 미니 수에서한 포스트잇이에요. 엄청 예쁘죠? 네, 예뻐요. 다음은 나트랍. 이거는 미니 수에서한 트래벨 버트 세트? 네, 나네요. 한번 볼게요. 자 열었어요.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다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데, 짠. 이렇게 여기 핸드크림이라든지 뭐 그런 걸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짠 이거 향수나 머리 에센스 이렇게 할 때 쓰는 겁니다. 스프레이예요. 다음은 짠. 이거 샴푸나 뭐 그런 거를 넣어가는 건데.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나오지 말게 이렇게 하는 구멍도 이런 것도 있고요.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다시 넣어놓을게요. 자 그 다음은 똑같은 샘플 통이 세 개나 있어요. 많죠? 그리고 다이소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데 이거 다이소라는 스케일이 달라요.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스티커도 있고요. 스티커 뭐 대부분 눌러볼게요. 마우스워시? 입 이렇게 닦는 거고 나이트 크림 반 보습 크림 반짝이? 뭐 그런 거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빛도 있어요. 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빛 처음엔 이렇게 빛는 빛, 다음에는 이렇게 빛는 빛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깔때기가 있어요. 깔때기.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깔때기가 있고요. 이거는 여기 뭐 이런 네 여기 뭐 이런 데다 이거를 열어서 여기다 이렇게 샴푸를 넣는 거 그런 거예요. 뭐 그런 거 있고요. 네 지금 제 옆에 그레이스랑 러브 친구들이 저의 슬라임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좋대요. 네 그거 제가 준 건데 그거 제가 준 겁니다. 하! 네 있고 그리고 여기 스포이드 여기 이렇게 그레이스 안녕 그레이스 안녕 해줘. 안녕하세요. 자 선수로 우리 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구독 좋아요. 오케이. 네 사랑해주세요. 크리스마스 자 여기 이렇게 스포이드 이렇게 뻑뻑 해서 이런 스포이드 있어요. 다시 닫겠습니다. 타투 드랍 뿅 짜잔. 자 돌아가라. 네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이걸 아주 쓸데없게 제가 아주 비싼 그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이런 아주 쓸데없는 거죠. 이거 그 뭐지 픽셀 거 있어요. 봐세요. 봐봐요. 도잉 띠링. 이걸로 그거 만들 수 있겠다. 야야야야야 이거 이렇게 실어 놓고서 이렇게 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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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
자,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만난 스톱모션 한국 영화 가시죠. 네, 이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딱 빼서 이렇게 책에다 꽂아서 읽을 수 있는 건데요.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번 떨어뜨리고 부서졌어요. 살짝 보면 금이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금이 있는데 부서졌어요.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바자작 하고 부러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자, 선풍기 넣어라! 뿅! 네, 확실히 뭐 이건 현황이란데 뭐 진짜 이건 아니고 진짜 이건 아니에요. 자, 책에 넣어라. 짠! 짜잔! 이거 롯데리아에서 많이 보셨죠? 사봤습니다. 자, 이게 얼마나 좋고 싸구려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7개 아무튼 그 정도의 날개가 있고요. 이렇게 라이트도 켜져요. 이거는 보통 이런 게 형광등이고요. 무드라이트 보여주세요! 우와! 잘 때 이렇게 하고 하는 일입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이거 꾹 누르면은 꺼지세요. 자, 다음은 선풍기. 일단 소리도 별로 안 나고 좋네요. 일단 에다 일단 안 시원한 거 아니에요? 시원해. 에이시트. 자, 이게 1단이 2단. 자, 보세요. 우와. 3단! 근데 아까 생겼어. 자, 이렇게 켜놓고 무드라이트 딱 잘 때 켜놓으면은 소리만 없으면 좋네요. 네, 그리고 이거 잘 때 이거 켜놓고 주면 엄청 좋아요. 네, 지금 010땡땡땡명으로 이거 당분간 구매하시고요. 예, 지금까지 조이의 홈쇼핑이었습니다.